13. 사랑이 싹틀 때. 신혜원이 남편의 초대를 받았다. 미라는 화장을 하면서 이렇게 되뇌어 보았다. 태준이 신혜의 남편이고 상화가 신혜의 첫사랑의 남자였는지를 자신만이 알고 있다는 것이 미라는 곤란하고 탐탁하지가 않았다. 더구나 그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이 분명한 신혜의 태도에 환멸의 감정까지 겹쳐 마음이 영 좋지 않았지만 태준의 초대를 자신만이 거절할 수는 없는 일이었다. 화랑에서 태준을 알아보고부터 지금까지 미라는 상화의 걱정과 신혜에 대한 답답한 마음에 몸살까지 겹치어 신경이 날카로워질 대로 날카로워져 있었다. 미라는 아이섀도우를 바르고 화장대의 큰 거울을 보았다. 한쪽 눈썹이 잘못 그려져 있었다. 화장품 케이스를 열어 눈썹 연필을 찾았다. 분명히 방금 넣어두었는데? 미라는 짜증을 부리며 이리저리 화장품을 뒤적거려 보았지만 연필은 잡히질 않았다. 아, 신경질나. 도대체 이거 어디로 숨은 거야? 아니, 너 뭘 찾길래 그렇게 짜증을 부려? 채여사의 목소리가 조금은 날카로웠다. 눈썹 연필이 없어졌어요. 화장 다 하고 나니까 눈썹이 짝짝이잖아. 아, 뭐가 안 될 땐 화장까지 속속이더라. 채여사는 볼멘 소리로 투덜거리는 미란을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면서 야단을 쳤다. 여자가 지 얼굴 가꾸면서 짜증을 부리니 화장이 제대로 될 리가 있니? 뭐 때문에 화가 난 거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 소위 배웠다는 여자 입에서 신경질 난다가 뭐야 신경질 난다가. 도대체 나이가 몇인데 자기 감정 조절을 그렇게 못하니? 채여사의 말을 듣는 둥 마는 둥 미라는 계속 화장품 케이스를 뒤적거렸다. 미란의 발밑에 떨어져 있는 눈썹 연필이 채여사의 눈에 띄었다. 예, 네 발밑을 봐. 허리를 굽혀 연필을 짚는 미란은 아직도 마음이 가라앉지 않는 듯했다. 아휴, 부산에 괜히 와가지고. 어제까지는 잠시도 쉬지 않고 쏘다니더니 오늘은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옆에 사람까지 신경 쓰이게. 그럴 일이 있어서 그래요. 글쎄 그 일이 뭐냐고. 이모, 제발 못 본 척 내버려 두세요. 이모한테 말 못할 것도 있지 않겠어요? 미라는 이모에게 애원하듯이 말을 하며 시계를 보았다. 약속 시간까지는 30분 정도 여유가 있었다. 부지런히 화장을 마무리하고 미라는 화장대 앞에서 일어났다. 이모, 나 커피숍에 내려가 있을래요. 그러려무나. 문 쪽으로 걸어가던 미란이 걸음을 멈추고 채여사를 돌아다 보았다. 이모, 화났어요? 화날 것도 많구나. 우리 이모 정말 화나셨네. 죄송해요. 어리광을 부리는 미란에게 눈을 흘기지만 채여사는 나이든 조카가 귀엽기만 하다. 죄송한 줄 알면 어서 마음이나 풀어라. 초대받은 자리에 곤란 얼굴로 갈 수는 없잖니? 그럴게요. 미라는 로비 구석에 있는 자동 쉐 전화기 앞에서 잠시 머뭇거리다가 결심이 선듯 수화기를 들고 100원짜리 동전을 넣었다. 여보세요. 벨소리가 울리기 무섭게 나이가 지긋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거기 김신혜 씨 댁이죠? 누구라고요? 김신혜 씨요. 전화가 잘 안 들리는 줄 알고 미라는 목소리를 조금 높이어 또박또박 신혜의 이름을 불렀다. 아, 네. 사모님 말씀하시는군요. 네, 그래요. 지금 계신가요? 사모님께서는 친정에 다니러 가셨는데요. 네, 알았습니다. 미라는 수화기를 내려놓다가 말고 여기 부산인데요. 대학교 후배 서미란이라고 해요. 들어오시면 꼭 전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일부러 부산과 자신의 이름을 힘주어 불러주고는 전화를 끊었다. 서울 못지않게 대성황을 이루며 부산에서의 개인전이 시작되었다. 하루 종일 화랑에 있다가 저녁 늦게야 호텔로 돌아온 상화는 잠시 침대에 누워서 피로를 풀고 있었다. 귀국해서 지금까지 이 일 저 일을 정리해보다가 상화는 태준을 생각했다. 샌프란시스코를 출발하기 전 개인전을 잘 치러낼 것인가 보다는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지내야 할 막막함과 끊임없이 찾아오는 지난날의 기억들이 상화는 차라리 무섭기까지 하였다. 그리고 공항에서의 그 낯선 느낌들. 도착할 때부터 상화는 어서 빨리 시간이 흘러가주기만 바랬었다. 하지만 뜻하지 않았던 만남으로 상화는 살아가는 기쁨이라는 걸 맛볼 수 있었다. 태주는 그 중에서도 특별하고 소중한 만남이었다. 더구나 그를 형님으로 부른다는 사실만으로도 상화는 언제나 잠재의식처럼 그를 붙잡고 있던 격리감을 잊을 수가 있었다. 그와 함께 술자리를 할 때뿐 아니라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에도 그를 생각하면 왠지 모를 뿌듯함이 가슴 한 구석을 메꾸어 주었다. 나는 이제 그를 형님이라 부른다. 태주는 내일 오후 서울로 돌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형이란 호칭을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 형 노릇을 단단히 해야 되지 않겠냐며 오늘 밤 미란과 최여사를 초대하였다. 예전의 상화라면 자신의 일로 다른 사람이 조금이라도 나서주는 것을 거절했을 것이었다. 그것은 오랫동안 상화에게 습관되어 온 생활 기준이었고 그의 자존심이었으며 상화를 지켜주는 마지막 보루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번은 아니었다. 태준이 그런 제의를 해왔을 때 상화는 따져 생각할 필요도 없이 선뜻 좋다는 대답이 나왔다. 상대가 태준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이젠 지쳐버린 탓인지 모르지만 상화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분명 태준과의 만남에서 느끼는 기쁨과 편안함, 그에 대한 신뢰, 그리고 앞으로도 그와의 만남을 헛되게 하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또 한 사람과의 만남. 미란을 생각하며 상화는 벌떡 일어나 수화기를 들었다. 최여사님, 접니다. 유화백이군요. 혹시 오늘 초대 때문에 방해되는 일은 없으십니까? 아니에요. 화랑 스케줄은 내일 있으니까 상관없어요. 그러시다면 다행입니다. 저... 미란인 괜찮습니까? 견딜만한가 봐요. 지금 커피숍에 내려갔어요. 누구 약속이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고 몸이 안 좋아 짜증이 나는지. 네, 알겠습니다. 이따 뵙죠. 상화는 넥타이를 다시 고쳐매고 커피숍으로 내려갔다. 미란은 혼자 앉아있었다. 상화가 들어서는 걸 보고도 시큰둥한 얼굴이었다. 왜 여기 나와 있어? 그냥요. 몸은 어때? 그냥 그래요. 얼굴색이 안 좋군. 식사 끝나면 먼저 올라가서 쉬도록 해. 그렇죠 뭐. 가만히 있자. 미란이가 오늘은 이상하다. 뭐가요? 글쎄 기분이 좋지 않은 것 같아 보여. 왜? 무슨 일이 있었나? 있었어요. 무슨 일? 말할 수 없어요. 미라는 상화에게 정신 차리라고, 박태준은 바로 김신의 남편이라고 말해주고 싶은 마음을 억누르고 있다. 선배님은 박태준 씨가 그렇게 좋으세요? 난 이제 그분을 형님이라고 부를 거야. 점점 어이가 없군. 미라는 자신도 모르게 코웃음이 나왔다. 참 유치하군요 두 사람 다. 사춘기 소년도 아니고 촌스럽게들 의형제예요? 상화가 질색을 한다.
못 써, 미라니. 나는 그분을 만난 것을 이번 귀국에서 가장 값진 보람이라고 여기고 있어. 그래요? 언젠가는 신혜 언니 행복한 게 가장 귀한 선물이라고 하시더니. 하기야, 선물과 보람은 어감이 다르게 하죠. 난 그분 초대가 마음에 안 들어요. 나만 거절할 수가 없어 억지로 참석하는 거라고요. 그렇다면 내가 미안하구나. 아까도 말했지만 식사만 하고 먼저 일어서도록 해. 안 그래도 그러려고 해요. 시간 됐는데 그만 일어날까? 일어서면서 미란이 상화를 보고 한숨을 푹 쉰 다음 말을 하였다. 선배님은 참 구제불능이에요. 그리고는 영문을 몰라하는 상화에게 속으로 외쳤다. 이 바보야, 박태준 씨는 김신혜 남편이야. 화랑에 잠깐씩 머무르는 일 외에는 특별히 정해놓고 시간을 보내야 할 일거리가 없었다. 물론 화랑을 하루 온종일이라도 지킬 수 있는 일이고 상화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그는 오전에 한 시간, 오후에 한 시간 정도 비죽이 얼굴을 내밀고 전시회 구경을 온 사람처럼 화랑 안을 휘 둘러보고는 그곳에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색한 웃음과 수고하라는 말만을 남기고 곧장 밖으로 나와버렸다. 태준이 월요일에 떠난 것을 비롯하여 최여사와 미란이 차례로 상경하자 상화는 부산에서 남은 일을 혼자 마무리해야 했다. 개인전을 한두 번 치러 본 것이 아니었지만 혼자라는 데에 이렇게 막막해 하는 자신을 느끼며 상화는 최여사의 힘이 얼마나 컸던가를 알게 되었다. 상화는 특별히 갈 곳도 없고 해서 호텔로 돌아왔다. 최여사는 부산에 있을 동안 계속 바닷가에 있는 관광호텔에 묵으라고 했지만 상화는 혼자 있으면서 굳이 비싼 숙박료를 지불할 필요가 뭐 있냐며 화랑에서 가깝고 값도 반이나 싼 호텔로 숙소를 옮겼다. 달력을 보았다. 전시회가 끝나기까지는 아직도 사흘이나 남았다. 앞으로 3일. 그동안 혼자서 뭘 하지? 늘 혼자였는데 이렇게 시간이 지루하다니. 구두를 신은 채로 침대에 벌렁 누웠다. 멀뚱멀뚱히 천정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이곳에 와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그의 생활 구석구석까지를 침입한 사람들을 떠올렸다. 미란은 무엇 때문에 침울해 했을까? 내가 크게 잘못한 일은 없는 것 같은데. 상화는 지금까지 미란의 태도를 단순히 후배로서 베푸는 호의로 인정하기엔 왠지 자신이 없었다. 처음에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부산으로 온 이후 미란이가 자신에게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음을 그는 깨달을 수 있었다. 혼자 먹어야 하는 식사가 그랬고 종일 가야 울리지 않는 전화기가 그랬으며 혼자 거리를 걸어야 하는 것도 그랬다. 그렇지만 이런 감정 때문에 미란을 다시 생각해야 하고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지어야 한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미란과의 관계를 어떤 식으로 선을 긋고 결정이란 형식을 빌어 그 테두리에 맞추려는 행동은 성급한 짓이 될 거다. 어쩌면 나 자신이 너무 경직되어 있는 탓으로 필요 이상의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지. 침대에 누운 채 어두워지는 창문을 바라보았다. 바깥의 불빛 때문에 불을 켜지 않아도 방 안의 물건들을 어렵지 않게 구분할 수 있었다. 손을 뻗어 담배를 찾아 더듬거렸다. 손끝이 닿자 미끄러져 담배갑이 멀어졌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일어서야만 했다. 순간적으로 길쭉하게 불꽃을 유지하는 라이터에 눈살을 찌푸리며 깊이 한 모금을 삼켰다. 다른 때 같으면 우연이든
미란의 전화 때문이든 그녀와 함께 저녁이나 차를 마시고 있을 시간이었다. 그러나 오늘은 상화와 저녁을 함께 먹을 사람이 없다. 미란이 말대로 구제불능이군. 늘 혼자였으면서. 필터 가까이까지 타들어간 담배를 끄고는 저녁 대신 맥주라도 마시는 것이 오히려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며 주섬주섬 담배와 라이터를 챙겨 넣었다. 상화가 호텔로 돌아왔을 때는 자정이 가까워서였다. 저녁 대신 맥주나 한 병 마시자며 호텔을 나섰던 상화는 맥주 대신 소주를 지금까지 마시고 들어온 것이다. 방문을 열자 복도를 통해 들어오는 불빛이 그림자를 만들었다. 긴 그림자의 머리 부분이 침대 끝에서 위로 꺾여졌다. 어쨌든 하루가 갔구나. 상화는 피곤하게 문을 닫았다. 그리고는 쓰러지듯이 침대 위에 누웠다. 전화벨이 계속 울리고 있었다. 상화는 꿈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계속해서 울려대는 벨 소리가 꿈이 아니라고 따르릉 하며 소리쳤다. 여보세요? 미란이군. 지금 몇 시인데? 언제 들어오셨어요? 미란은 묻는 말에는 대답도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있었다. 계속 전화했었는데 어디 다녀오셨어요? 바람 쐬고 왔어. 그런데 지금이 몇 시인데? 시간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젠 왜 전화를 했냐고 물어보셔야죠. 나 참. 어이가 없나 보죠? 저녁 식사하셨나 하고 궁금해서 전화했어요. 그런데 계속 통화가 안 되니까 오기로 끝까지 해본 거예요. 허허 참. 그만 놀리고. 늦었으니까 내일 다시 통화하지. 내일이라고요? 벌써 내일인걸요? 지금 새벽 1시 반이에요. 도대체 몇 시에 들어오셨기에 12시가 넘어서 전화를 해도 받질 않으세요. 그랬나? 술기운 때문에 벨소리를 못 들었나 보군. 그땐 있었을 텐데. 그렇게 두네요? 저녁 식사 걱정했단 사람이 인신공격은? 한껏 봐준 건데 인신공격이라뇨. 이제라도 통화가 된 걸 다행이라 생각하고 진짜 용건을 말씀드릴게요. 내일 화랑에 나가시면 이제라고 캔버스랑 스케치 도구들이 있을 거예요. 사실은 부산에 시간 강사하는 친구가 있거든요. 그 친구가 갖다 둔다고 했어요. 서울 오실 때는 이젤만 화랑에 맡기면 되고요. 괜히 혼자 헤매지 말고 그림이나 그리시라고요. 아셨죠? 상화는 자신의 가슴 바닥에 무겁게 가라앉아 있던 응어리 하나가 분해되어 몸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너무 감격해서 말이 안 나오는군. 감격까지 하실 건 없고요. 스케치나 열심히 하세요. 상화는 군대 상관에게 하듯이 네, 알았습니다. 라고 절도 있게 큰 소리로 외쳤다. 미라는 식탁에 앉아 이제 방금 끝낸 아침 설거지를 하고 있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흰머리가 많이 느셨구나. 희끗희끗한 어머니의 머리를 보며 미라는 언젠가 이모와 어머니가 주고받던 말들이 생각났다. 어머, 언니 흰머리 좀 봐. 우리 집엔 백발이 없다는데 언니가 기록게 얘기했소. 너무 신경 쓰고 살아서 그런가 봐요. 이젠 다 털어버릴 때도 됐을 텐데. 난 다 초월했다, 초월했다 말은 그렇게 하면서 흰머리카락은 웬거요? 미란이가 있잖아요. 돌연변이도 있다잖니. 나 신경 쓰는 거 없다. 미란이 결혼 문제나 신경을 쓸까? 얼마나 편한데 그러니? 내 걱정 말고 우리 미란이 신랑감이나 구해보렴. 넌 아무래도 나보단 발이 넓잖니? 그때보다 두 배는 더 늘어난 듯한 흰머리에 미란은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다. 미란 어머니 최영옥 여사는 식기 건조기에 그릇을 차곡차곡 넣고는
앞치마를 풀었다. 그리고는 딸을 보고 이제 다 했다. 아참, 커피물을 잊었구나 하면서 활짝 웃음을 지었다. 미라는 벌떡 일어나서 어머니를 의자에 앉게 했다. 엄마, 커피는 내가 끓일게. 여기 앉으세요. 그럴래? 미라는 주전자를 가스레인지에 올려놓고 찻잔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어머니와 함께 지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보았다. 엄마, 오늘 집에 계실 거죠? 오후에 원효루에 가려고 해. 왜 묻니? 오늘 집에서 쉴 거거든요. 이왕이면 엄마랑 함께 있으면 해서요. 어떡하지? 이미 약속을 한 일이라서 안 갈 수도 없고. 할 수 없죠, 뭐. 원효루 아줌마는 괜찮으세요? 아저씨 돌아가시고 툭하면 병원 신세 지시더니. 말도 마라. 요즘 그 친구 얼마나 웃기는 줄 아니? 남편 묻고는 곧 따라 죽을 것처럼 난리를 치더니 찬바람 났다고 보약 지어 먹는단다. 잘하시는 거죠. 찻잔을 어머니 앞에 놓으며 미란이 다시 말했다. 엄마는 원효로 아줌마처럼 안 돼요? 거기 아저씨는 몇십 년 살다가 돌아가신 분인데도 그러시는데 미국에 있는 그 남자는 몇십 년 전에 우리를 버린 인간이에요. 그 남자 때문에 우리가... 미란의 어머니는 금세 얼굴이 뻘겋게 달아오르는 딸에게서 눈길을 피하며 아버지라고 불러라. 그러면 못 쓴다. 라고 주의를 주었다. 그 남자가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는다 해도 난 그렇게 못 불러요. 아침인데 우리 딴 얘기나 하자. 부산에선 재미있었니? 네, 좋았어요. 모처럼 바다도 보고요. 이모 화랑에서 전시에 가진 그 화가는 몇 년 선배라고 했니? 2년 선배예요. 학번으로는 5년쯤 될 거고요. 미라는 대답을 하면서 상황을 생각했다. 지난밤에 전화를 걸기는 했지만 뜻하지 않은 태준의 출연으로 상화를 걱정한다는 마음이 그에게 화를 낸 결과가 되어버려 마음에 걸렸다. 벽시계를 올려다 보았다. 지금쯤 전화 걸면 있을 텐데. 그 선배는 결혼했니? 엄만 남자 얘기만 나오면 꼭 결혼했나부터 물어보시더라. 얘도 웃기는. 오직 답답하면 엄마가 그러겠니? 예식장 가서 보면 늙은 신부는 보기가 좀 그렇더라. 엄마도 고루하시긴. 요즘은 나이 많은 신부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학교 나와서 사회생활 하다 보면 금방 27, 28 되죠 뭐. 그래서 네가 지금 그 나이란 말이니? 너 28대만 해도 이렇게 초조하진 않았다. 차를 마시며 물끄러미 딸을 바라보던 어머니 얼굴에 수심의 그늘이 드리워졌다. 미란아, 너 혹시 말이다. 이 엄마 때문에 결혼을 미루고 있다면 그건 날 위하는 것이 아니다. 나한테는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딸이 큰 힘이 되는 거지. 함께 늙어가는 딸은 오히려 힘을 뺏어가는 거야. 내 말 알아듣겠니? 내가 결혼하면 엄마는 그 남자랑 이혼할 거잖아요. 누구만 좋으라고요. 넌 지금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다. 엄마는 절대로 이혼 따위에 매달리지 않는단다. 솔직히 말을 하마. 난 내 이름 석자가 서인훈의 부인으로 호적에 올라 있는 것이 그렇게 치욕스러울 수가 없단다. 너 혼인신고만 마치면 이혼은 내가 먼저 서두를 작정이다. 그러셨구나. 어머니도 미움이나 원망이라는 감정이 있는 분이셨구나. 조용히 찻잔을 들고 싱크대 앞으로 가는 어머니를 보며 자신의 결혼이 어머니에게 정말 새로운 힘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상화의 모습을 떠올렸다. 난
이미 그 사람을 사랑하고 있다. 더구나 그 사람이라면 엄마와 굳이 떨어져 살 필요도 없지 않은가. 상화에 대한 미란의 이런저런 생각이 박태준에게 머물렀다. 태준이 누구라는 걸 상화에게 알려주어야 하나 모른 척 하나를 두고 미란은 무척 고심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상화의 마음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 이 문제는 끝까지 상화는 몰라야 할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내가 나서야 된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아울러 상화와 자신과의 관계에 태준과 시내가 들어오지 않게 하리라는 다짐을 해보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남편과 상화의 만남을 알고 있는 시내의 태도가 못마땅하였다. 어머니가 안방으로 들어가자 미라는 방에서 수첩을 들고 나와 수학이를 들었다. 수학이 저편에서 여보세요? 라고 말하는 여자가 시내임을 금방 알 수 있었다. 저 혹시 시내 언니 아니세요? 전데요. 안녕하세요 언니. 저 서미란이에요. 어, 미란이구나. 잘 있었어? 우리 집에 전화했었다고? 네, 안 계시더군요. 아무래도 전화로 할 말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며 미란은 저, 언니 오늘 시간 있으세요? 좀 뵀으면 해서요. 라고 시내에게 물었다. 무슨 얘긴지 전화로 하면 안 되는 일이야? 시내가 망설이고 있다는 걸 느꼈다. 안 될 거야 없지만 만나서 얘기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서요. 그렇게 하지 뭐. 난 애들이 유치원에서 와야 되니까 오후 2시쯤이면 되는데. 저도 그 시간이 좋아요. 그럼 2시라고 장소는 어디가 좋죠? 글쎄, 어디가 좋은가? 서로 찾기 좋게 세종문화회관 커피숍으로 할까요? 그래, 거기로 하자. 그럼 이따 만나요. 14. 오직 사랑을 위해. 시내는 오전 내내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미란의 전화를 받고 난 뒤부터 무슨 일일까라는 의문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고 있었다. 어렴풋이나마 상화 때문일지 모른다는 추측이 들기도 했다. 전시장에서 잠깐 보았던 상화에게 스스럼 없이 대하던 미란의 태도. 화랑 대표가 미란의 이모. 며칠 전 미란의 전화가 부산에서 걸려왔다는 것. 이런 점들을 생각할 때 상화에 관한 얘길 거라는 짐작을 해보았으나 쉽게 단정 짓기는 어려웠다. 그 사람의 말이라도 그렇지. 미란이가 무엇 때문에? 자신의 결혼식에 미란이 참석했었던 기억을 까맣게 잊어버린 신하는 무엇일까라는 의문만 쌓였다. 3일 전에 부산에서 돌아온 태준은 어제까지 계속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와서인지 부산에서 있었던 일을 말해주지 않았다. 남편과 상화가 어떤 시간들을 보냈는지 궁금했지만 그렇다고 물어볼 수는 없는 일이었다. 처음엔 남편과 상화가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무척 긴장했었고 압박감에 시달려야 했었다. 하지만 시내로서는 남편에게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그렇다고 상화에게 태준이 나의 남편이니 만나지 말아달라고 말하기도 어려웠었다. 전시회만 끝나면 그 사람은 미국으로 갈 테니 그때까지야. 이런 생각으로 상화를 집으로 초대하겠다는 남편의 말에만 반대를 하면서 가슴 조이고 있었던 것이다. 약속 장소에는 미란이 먼저 와 있었다. 시내가 자리에 앉자 미란은 나오라고 해서 미안하다는 인사를 하였다. 주문한 차를 가져오도록 별 말이 없던 미란이 파인 주스를 한 모금 마시고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 언니.
다름이 아니라요. 언니 부근 되시는 분이 박태준 씨 맞죠? 신의 눈이 동그랗게 떠지는 걸 보며 미란이 다시 말을 이어갔다. 그분께서 유상아 선배님과 만나는 것도 알고 계시죠? 미란이가 어떻게 우리 그 일을... 언니도 참... 두 분 결혼식에 나도 갔었잖아요. 나도 처음엔 낯이 익은 분인데 라는 생각만 했었어요. 그러자 문득 기억이 났죠. 언니의 남편이라는... 그랬었구나. 신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었다. 이번에 유 선배님 부산 전시에 이모 따라갔었어요. 거기서 두 분이 함께 있는 걸 보았죠. 그리고 나중에 박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언니도 이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언니는 두 분이 얼마나 가까운 사이가 되었는지 알고나 계세요? 겁에 질린 듯한 얼굴로 신혜는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박 선생님께서 부산 다녀오신 얘기 안 하시던가요? 아니, 계속 바빴거든. 전시회 오픈하던 날 박 선생님이 이모랑 저를 초대해 주셨더랬어요. 그 자리에서 유 선배님의 형님 자격으로 우릴 초대했다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선배님도 무척이나 기뻐하는 모습이었고요. 박 선생님을 정말 형님이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미라는 신의 표정을 살피었다. 그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고 도저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아무리 그렇게까지야. 혹시 미란이가 잘못 본 게 아닐까? 신혜는 아무리 생각해도 믿을 수가 없었다. 외아들로 형제 없이 자란 남편이라 사람 사귀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상화와 그렇게까지 가까워질 줄은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었고 이번에는 우연히 부산에 서로 갈 일이 있었기에 다시 한번 더 만나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었다. 술자리에서 알게 된 친구의 친구라거나 아니면 친척 형제들의 친구들은 웬만하면 태준과는 친하게 지냈다. 그만큼 태준이 사람들을 좋아하기 때문이었지만 여행길에 만난 상화와는 그저 몇 번 만나다 말 줄 알았었다. 난 언니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알고 있으면서도 속수무책일 수가 있어요? 신혜는 미란의 말이 당돌하다고 느꼈다. 마치 자신을 비웃고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렇게 함부로 단정짓는 게 아니야. 미란이 말을 듣고 보니까 내가 느꼈던 것보다는 많이 친해지긴 했지만 속수무책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니? 한 사람은 전시회가 끝나는 대로 미국으로 갈 거 아니야. 만나야 앞으로 얼마나 더 만나겠어. 만약에 선배님이 서울에 아주 계신다면 그땐요? 신혜가 놀라는 듯 했다. 그러겠대? 그 사람이? 언니도 놀라기는? 만약이라고 했잖아요. 그때는 얘기를 해야겠지. 누구한테요? 내가 그 대답을 미란이 너한테 꼭 해야 되니? 넌 마치 나를 신문하는 것 같구나. 그렇게 느끼셨다면 미안해요. 하지만 난 꼭 알아야겠어요, 언니. 선배님께 알릴 수밖에 없겠죠? 난 남편에게 오해받고 싶지 않아. 그러실 테지. 미란은 신혜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다. 생각 같아서는 빈정거려 보고도 싶었지만 공연히 그녀의 비위를 건드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미란은 생각보다 말이 앞섰다. 언니, 유 선배님한테는 말하면 안 돼요. 물론 언니를 이해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사실을 알았을 때 유 선배님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떨 거라는 건 언니도 잘 알 거예요.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두 사람이 계속 가깝게 지낸다면 나로선 어쩔 도리가 없는 거 아니야? 그 사람으로 인해 남편에게 죄의식 같은 건 갖고 있질 않아. 그만큼 난 떳떳해. 또한 남편도 내 말을 믿어줄 사람이 분명하고. 하지만
난 상화 선배한테 부탁할 수밖에 없어. 무언가 미란의 태도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고 그 느낌은 적중했다. 언니 생각이 그렇게 확고하다면 나도 하는 수 없이 나의 확고한 생각을 말해야겠군요. 언니가 유 선배님을 찾아간다면 저는 박태준 씨를 찾아가 다 말하겠어요. 난 유 선배님이 언니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건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앙큼한 것. 미란의 당돌한 경고에 신혜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이런 모욕을 당해야 되나 생각하며 신혜는 핸드백을 들었다. 그건 그쪽 두 사람의 문제야. 난 유상하란 사람 때문에 또 한 번 상처받고 싶지 않아. 몸을 일으키는 신혜를 미란의 칼날 같은 말이 도로 자리에 앉게 했다. 지금 상처라고 말했나요? 말 잘했어요. 무사 안일주의는 공직사회에만 있는 줄 아세요? 천만에요. 사랑의 무사 안일주의도 있어요. 바로 언니 같은 사람들. 기다리는 거 못하면 어디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나는요, 기다리는 일 쉽게 포기해서 스스로 상처받는 여잔 되지 않아요. 신혜가 핏발선 눈으로 자신을 노려본다는 걸 느끼며 미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여의도 집을 향하여 차를 운전하던 미라는 방향을 바꾸어 서대문에서 영천으로 우회전시키고는 다시 독립문 앞에서 우회전을 하여 사직터널을 지나고 있었다.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가 않았다. 신혜에게 너무했다는 생각과 그런 맹한 여자는 긴장 좀 해야 된다는 두 가지의 생각이 그녀를 더욱 짜증나게 했다. 아기 엄마가 되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고 예팬내가 다 되어버렸다고 얼마 전 전화통을 붙잡고 푸념을 늘어놓던 윤경이를 찾아 상계동으로 차를 몰았다.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를 마주보고 있는 허름한 가옥들이 더욱 왜소해 보였고 어떤 비애감마저 들게 했다. 미라는 뭐라도 사가지고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에 아파트 단지에 있는 슈퍼마켓을 찾았다. 새로 생긴 데라서인지 실내 분위기는 넓고 깔끔했다. 갖가지 이름의 과자들과 생활용품들이 울긋불긋하게 진열된 선반들 사이를 지나가며 뭘 사가면 좋을지를 결정하느라 몇 바퀴를 돌아보았지만 막막하기만 했다. 뭘 사가지고 가지? 아니 이렇게 많은 물건 중에 살 게 없다니. 살 게 없는 게 아니라 뭘 살지 결정을 못하는 거지. 에라, 먹어 없어지는 거 사는 게 제일이겠다. 과일이나 한 보따리 사가지 뭐. 과일은 문 앞에 킬로그램당의 가격 표시를 올림픽에 출전하는 각국 선수단의 팻말처럼 반드시 세워놓고 차곡차곡 쌓여 있었다. 양팔이 묵직하게 늘어지는 과일 봉지를 들고 갑작스런 방문에 놀랄 윤경이 얼굴을 떠올리며 미라는 피식 웃어봤다. 윤경은 같은 미대 친구는 아니었다. 과 친구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그녀를 알게 된 것은 대학 2학년 때 갑자기 미팅을 나가달라는 권유 때문이었다. 그때 미팅 주선자가 윤경이었었고 인원이 차지 않아서 미대 건물 벤치에 앉아 발을 구르던 과 친구와 윤경이가 긴급 대책 회의라도 열고 있는 터였을 것이다. 그날따라 갑자기 휴강을 하게 되어서 커피라도 한 잔 마셔야겠다고 터덜거리며 나오는 미란일 두 사람은 구세주라도 만난 듯이 반가워했다. 두 사람의 간곡한 부탁과 협박에 대타로 미팅을 나가게 되었고 지금 생각해도 그날의 미팅은 우습기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인력 동원에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쏟아 막상 나가보니 상대방은 정원 미달. 그 정도의 상황이면 뒷얘기는 더 말할 나위도 없을 것이었다. 그것을 계기로 윤경을 알게 되었고
윤경이와 같은 과도 아니면서 친하게 된 것은 그녀의 사람 좋은 털털함이랄까 상대를 편하게 해주는 그런 태도 때문이었다. 미란인 그녀가 느끼게 해주는 편안함에 서로 시간이 맞으면 강의도 같은 것을 신청하기도 하고 함께 차도 마시고 스케치 여행에 동행도 하면서 나름대로의 정을 나누었다. 누가 보더라도 성격 좋다는 말을 먼저 듣게 되는 윤경은 항상 주위에 사람들이 많았었고 그런 만큼 졸업을 하고 반년 정도가 되자 결혼 얘기가 서둘러 오고 갔다. 졸업한 해 겨울까지는 윤경의 맞선 얘기와 결혼 얘기가 심상치 않는 화제거리가 되었고 신정을 얼마 남기지 않고 느닷없이 약혼을 한다는 전화가 왔었다. 결혼은 인생의 무덤이라느니 자신은 인생의 황금기인 20대를 결혼 생활로 소비할 수 없다느냐 하면서 졸업 후의 계획을 줄줄 울퍼대던 윤경이가 결혼이라니. 그것도 졸업한 지 1년도 안 되어서. 친구들은 물론이고 미란이도 그런 그녀를 꽤나 놀려댔었다. 하지만 윤경이는 너희가 몰라서 그런다. 사랑을 한번 해봐라. 내가 부럽지 않느냐. 설상가상으로 겸연쩍어 하기보다는 나머지 친구들을 오히려 약을 올리는 것이 아닌가. 미라는 비록 겉으로야 어쩜 그럴 수가 있느냐며 놀려댔지만 윤경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도 예뻐 보였다.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복도는 조용했다. 하기야 이 시간이면 주부 혼자서 집을 지키는 가정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다. 혹시 외출이라도 했으면 어떡하나 걱정하며 문 앞에 와서야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다. 누구세요? 응, 나야. 어머, 미란이로구나. 윤경은 문을 채 열기도 전에 미란의 이름을 불러대며 호들갑을 떨었다. 집에 있었구나. 기집애, 연락이라도 하고 오지. 놀래주려고. 혼자 있니? 왜 혼자겠니? 우리 공주님은 어쩌고. 그런데 왜 이렇게 조용하니? 잠들었어. 한참 밖에서 놀더니 피곤했나 봐. 작은 소파와 홈 패션인가를 한답시고 한 달이 넘어서 만든 쿠션들과 장식장이 서로 자리 양보를 하듯이 배치되어 있는 아담한 거실에서 윤경이가 이 가정을 아끼고 다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너 무슨 일이 있었니? 무슨 바람이 분 거야? 마실 거 뭐 줄까? 예, 하나씩만 물어라. 뭐가 그렇게 급하니? 반가워서 그렇지 않니? 여편네 다 되었다고 죽는 소리 하길래 와봤다. 기다렸다는 듯이 휙 하니 결혼할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우는 소리니? 너도 결혼해봐라. 해본 다음에 얘기하자. 응? 그래, 그래야겠어. 윤경아, 나도 결혼이나 해버릴까? 윤경은 미란의 얘기가 농담인지 진담인지가 문제가 아니라 그런 말을 한다는 자체가 놀라웠는지 얼른 커피를 삼키며 멍하니 미란을 바라보았다. 뭘 그렇게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니? 그 말이 그렇게 신기해? 아니, 신기한 게 아니라 뭔가 이상하다 얘. 네가 그런 말을 다 하고. 너 예팬네가 갖는 능력 중에 제일 뛰어난 게 뭔 줄이나 알아? 예감. 그 예감이라는 게 끝내준다 너. 어머, 그러세요. 어디 한번 어떤 예감인지 말해보시지, 김 여사님. 미라는 윤경이에게 지금의 자기 심정을 다 얘기하고 싶었다. 시내를 만났던 얘기도. 그렇지만 선뜻 말이 나와주질 않았고 윤경의 예감이 맞아주길 은근히 기다렸다. 미란아, 너 요새 마음에 무슨 변화가 있었지? 그렇지? 미란은 대답 대신에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예, 사람 속 태우지 말고 얘기 좀 해봐. 이 언니의 경험으로 봐서 너에게 훌륭한 카운셀러가 될 거다. 변화는 무슨, 그냥 심심해서 해본 소리야.
너 이렇게 복닥거리며 사는 게 부럽기도 하고. 내가 부러워? 이 알깍쟁이야. 네가 정말 내가 부럽단 말이지? 내 눈 못 속인다. 이실직고 해봐라. 윤경은 증거를 갖고 있으니 사실대로 말하라는 무슨 취족의 형사라도 되는 듯했다. 참, 나 이실직고 할 게 있어야지. 약속 때문에 밖에 나왔다가 며칠 전 네 전화도 있었고 얼굴 본 지도 오래된 것 같아서 왔어. 요즘 김 선배 어때? 여전하시니? 그럼 그 사람이야 여전하지. 쉽게 바뀔 사람이 아니잖니. 속속들이 알아내고야 말겠다는 듯이 덤벼들던 초장의 기세는 한풀 꺾이고 이젠 살림 얘기, 남편 얘기, 아기 얘기로 돌아온 윤경에게서 미라는 평범한 생활 속에서 두 남녀가 만들어내는 작은 행복의 알갱이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것을 보았다. 아파트 단지 밖까지 아이를 걸려서 배웅을 해주는 윤경을 보며 오길 잘했다는, 그리고 그녀의 밝은 얼굴이 미란의 산란했던 마음을 진정시켜 주었다. 이모, 빠이빠이 해야지. 말은 언제나 윤경이가 아이를 대신해서 하고 아이는 작은 손만을 살레살레 흔든다. 한강변을 달리면서 하나둘씩 늘어가는 불빛들이 천천히 강물을 따라 흐르는 것만 같았다. 지금쯤이면 윤경이는 남편과 아이와 함께 세 식구가 저녁을 먹겠구나. 미라는 저녁 먹고 가라는 걸 그만두길 잘했다고 생각하며 시원스레 강변 도로라도 달려봐야겠다고 발끝에 힘을 주었다. 나는 오늘 신혜원을 만났다. 이로써 유성화라는 남자의 존재를 인정함은 물론이요, 우리의 관계를 지키겠다는 확실한 의사를 다른 사람에게 전한 거다.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겠다는, 상화 선배를 지키겠다는. 미라는 다시 한번 엑셀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아직은 그에게 고백하지 않겠다. 우선은 그가 사람들과 어울려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느끼게 해줄 것이다. 난 노력할 것이다. 열심히. 그와 함께 하기 위해. 집에 있겠다더니 어딜 갔었니? 엄마, 미안해요. 윤경이네 갔다가 오는 길에 바람 좀 쐬고 싶어서 돌아다녔어요. 너 아직도 몸살 기운이 남은 것 같던데. 저녁은? 아직인데요? 엄만요? 씻고 나오렴. 함께 먹자. 욕실 문을 연 채 손을 닦다가 세면대 위에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미란아. 네? 부산에서 유상아라는 사람한테 전화 왔었다. 어머, 그래요? 언제쯤이요? 전화 달라고 하던가요? 5시쯤이었던 것 같다. 별 말은 없었고 전화 왔었다고만 전해달라고 하더구나. 무슨 일 있니? 아, 아니요. 미라는 손에 물기를 닦으며 식탁 의자에 앉았다. 대칭을 이루게 놓인 밥그릇과 찬 그릇들의 뚜껑을 하나씩 열어 딸 앞으로 조금씩 음식을 놓아주는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뒷정리를 마치고 찬물을 올려놓고 음악을 틀었다. 엄마가 좋아하는 모차르트의 클라리넷 협주곡. 특히나 엄마는 이 악장을 좋아했다. 그 음악을 듣고 있을 때 엄마의 모습은 잔잔한 호숫가를 살랑이는 풀리가도 같았다. 내가 아는 한에서 엄마의 사랑은 단 한 번이었어. 단 한 번의 사랑의 선택이 엄마를 저버렸을 때 엄마는 자신의 모든 것까지도 잃었다고 생각했겠지. 왜 그런 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묻지도 못한 채 쌓인 배신과 절망의 깊이를 묵묵히 삭혀가는 저 모습. 엄마는 언제나 그랬어. 엄마, 하지만 미라님 그럴 수 없어요. 한 번뿐인 선택이라면 전 절대로
누구에게도 양보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떠나도록 내버려두진 않겠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 사람과 나. 미라는 소파에 기댄 채 음악을 듣고 있는 엄마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쳤다. 원고일이 밀렸기 때문에 평소보다도 일찍 채호사는 서재로 들어갔다. 거실에서 미란이 전화를 거는 소리가 새어 들어왔다. 채호사는 미란이가 달라졌다고 여기면서 나머지 원고를 펼쳤다. 여보세요? 성화 선배님, 저예요. 낮에 궁금해서 전화했더니 외출 중이더군. 미란은 시내를 만났었다는 사실에 움찔 대답이 망설여졌다. 네, 친구 집에 좀 다녀왔어요. 그런데 웬일이세요? 전화를 다 주시고. 미란이가 마련해준 도구들 덕분에 좋은 시간 갖게 돼서 고맙기도 하고 문득 생각이 나서. 미란은 그의 말이 기뻤다. 스케치 다녀오셨어요? 호텔 방에서 그렸어. 얼마 전 그리고 싶던 게 생각나서. 그러셨어요? 서울엔 일요일 날 오실 거죠? 아니야. 뒷일은 화랑에서 다 할 텐데 뭐하러 더 있어. 토요일에 끝나는 대로 밤차 타려고 해. 밤차는 피곤하잖아요. 괜찮아. 알았다. 선배님, 혼자 있으니까 심심한가 보군요? 흐흐흐, 그래. 심심해서 그런다. 그럼 어떡하죠? 농담이야, 농담. 난 원래 혼자 잘 놀아. 내일 아침에 전화할게요. 그러나 상화는 대답하지 않았다. 날 부담스러워하고 있구나. 미라는 이렇게 생각하며 그에게 인사를 했다. 선배님, 전화 끊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거리엔 자동차와 사람들이 뒤섞여 언제나 같은 모습을 유지하려는 듯 한 사람이 지나고 나면 어느새 다음 행인이 그 자리를 지나치고 방금 눈앞에서 크랙션을 올려대던 자동차는 뒤차에 밀려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상화는 미란과의 통화를 끝낸 후 술 친구가 없더라도 혼자 마실 수 있는 분위기의 술집을 찾아 호텔을 나섰다. 곳곳에 여러 종류의 술집들이 안주 이름이 줄 맞춰 쓰여 있는 간판을 그것이 제 명함이란 듯 길복판에 외쳐대고 있었다. 여기서 결정하시죠 라고 상화는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다가 결국은 미란과 차를 마셨던 카페를 찾아 들어갔다. 지난번에 그녀와 왔을 때에는 아직 그런 일에 익숙치가 않아서인지 찻잔을 내려놓는 손이 적잖게 떨리던 아르바이트 학생은 보이질 않았다. 채 스무 살이 돼 보이지 않는 남자 종업원이 메뉴판을 앞에 놓고는 반 걸음쯤 물러서서 주문을 기다렸다. 맥주하고 간단한 안주로 적당히 주세요. 무언가 열심히 상대를 향해 얘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를 음악이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구도 음악을 듣고 있는 사람은 없는 듯했다. 심지어는 카페의 종업원들까지도. 턴테이블도 데크도 보이질 않는 걸 보면 아마도 유선 방송? 그렇다면 이 음악을 진정으로 듣고 있는 사람은 이 무감각한 전파 저편에 있는 DJ밖에 없겠군. 음악과 그 음악을 들어줄 사람마저도 이렇게 먼 거리에 존재하다니. 정말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모두 자기 자리를 박탈당한 것 같다. 상화는 맥주가 나오기까지 실내의 장식물이라든가 사람들의 분위기를 살펴보았다. 그림의 소재를 자연물보다는 생활이라든가 사람들의 모임에서 찾아내는 상화로서는 비록 술집이긴 하지만 예사로 지나쳐질 것이 아니었다. 서울역 대합실에서 느낄 수 있었던 끈질긴 삶의 모습과 그 바닥을 비장하게 흐르고 있는 인간의 정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카페의 모습에 오버랩이 되었다.
사각의 흰 면이 상화의 눈에 가득 차왔고 천천히 그리고 신중하게 그는 겹쳐진 화면에서 보았던 대상들을 그려넣어 보았다. 상화는 오랫동안 마음속으로 대형 캠퍼스를 메꾸며 술을 마셨다. 늦잠을 잤다. 상화는 푸석푸석한 손뭉치같이 들떠보이는 얼굴을 거울에 비춰보며 면도를 해야겠다고 욕실로 들어갔다. 깔깔하게 만져지는 턱수염을 야금야금 깎아내리는 면도기의 소리가 무척이나 상쾌하게 느껴졌다. 미란에게서 전화가 올 텐데 화랑에 가기 전에 하겠지? 상화는 어느새 미란의 전화를 걱정하고 있었다. 외출 준비가 끝나고 화랑에 가야 할 시간이 다 되도록 미란의 전화는 오질 않았다.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방을 나오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참, 그 아가씨 때도 잘 맞히시는군. 혼잣말을 하며 수화기를 들었다. 네. 유아배, 나요. 아, 아침에 웬일이십니까? 출근해서 여기저기 전화하다가 궁금해서 걸었지. 어제는 어땠나? 좋았어요. 형님은요? 아직은 형님이란 말이 쉽게 나오질 않았다. 나야 항상 좋지. 최 여사님과 미란 씨까지 안 계시니 혼자 힘들겠군. 힘들 건 없는데 아주 심심하군요. 유하백 입에서 심심하다는 말이 다 나오고 그거 듣던 중 반가운 소리구먼. 전 섭섭한데요. 제가 그렇게 무감정한 사람으로 보인다니. 그래? 서울엔 언제 오지? 내일 밤 기차로 떠납니다. 야간열차 한번 타고 싶어서요. 그럼 내일 오후에 정확한 시간을 알려줘요. 내일이 토요일이지만 저녁 7시까지는 사무실에 있을 예정이니까. 그리고 유하배, 설악산에 간다고 했는데 바로 떠날 건 아니잖아? 네, 서울에서 일이 좀 남았어요. 이번 전시회 마무리도 해야 되고. 내 생각이 맞았군. 유아백 서울에 오면 묵을 곳이 마땅치 않을 것 같아서 숙소를 내가 마련해놨으니까 거절하지 마라. 회사 일로 가끔 필요해서 오피스텔을 사놓은 게 있는데 거기서 묵도록 해. 아, 아닙니다. 그런 문제까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화의 말을 태준이 가로막았다. 고집부리지 말고 내 말대로 해요. 유하배, 지금 형님 말씀을 거역하는 건가? 제가 너무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요. 폐라니? 별소리를 다 하는군. 하여튼 내일 전화해요. 내가 서울역으로 나갈 테니. 대답해야지. 네, 감사합니다, 형님. 내일 전화드리죠. 상화는 가슴 한쪽이 가득 차오름을 느꼈다. 그건 기쁨이었다. 사람으로 인해 가져보는 기대와 희망. 그는 서울을 떠나던 그때 이런 희망조차도 잃어버렸었다. 아니, 잃어버려야만 했다. 고독에서 자신을 완전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태준과의 통화, 하루가 이렇게 상쾌하게 시작되다니 상화는 콧노래라도 불러줄 것 같았다. 방문을 잠그며 미란의 전화는? 하며 잠시 머뭇거렸지만 시간을 내서 최 여사에게 안부 전화라도 할 겸 자기가 걸어야겠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화랑으로 갔다.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낭독해드렸습니다. 편안히 머무셨길 희망합니다. 다음 이야기는요. 15. 옛 사랑의 시련.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다음 시간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